그게 이제 활성화되는 과정이 지금 올해 내년이라고 보거든요. 10분의 1, 저는 뭐 100분의 1도 아직 안 왔다고 보고 있고, 산업이 갈 길이 10배고, 거기서 압도적 생태계를 지고 있다면은, 이 기업이 갈 길이 아직은 좀더 멀다고 보는 거죠. 2019년부터 투자했고,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제 포트 상위 탑5 안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애플은 제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앞으로 3년대에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높은 확률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 중에 이 1, 2, 3가 가장 대표적이고 앞선 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목소리> 네, 서병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워낙 또 유명하시지만 아, 네. <laughs> 저희 채널은 처음이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병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4년간 증권사, 뭐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에서 국내외 주식들을 운영하거나 분석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어, 최근에도 이제 기관투자자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과정에서 어, 예전에는 국내 주식 위주로만 봤지만, 어, 2018년 19년부터 해외 주식 위주로 이제 시장을 보고 종목들을 분석해왔고,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들을, 어, 지난 1, 2년 사이에 계속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의견을 교환했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일부 내용들을 묻고 압축 정리한 게 요번에 나온 신간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2025년 AI 슈퍼사이클 온다. 그 책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신간인데, 예. 사실 시중에 이 AI가 이제 뭐, 최 GPT, 뭐, l l m 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자가 되다 보니까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AI 책과 비교했을 때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책이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를 다루는 뭐, 사회 현상을 보신다든가, 혹은 IT 전문가 입장에서 이걸 기술적으로 다루거나 이런 분들은 많은데, 저는 사실은 제가 투자자이기도 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걸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라는 것에 대한 계속 고민이 있고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할때뭐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엔비디아도 많이 언급이 되고 TSMC도 언급이 되고 뭐 최근에 뭐 전선 변화기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 그런 주식들이 사실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큰 흐름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할지 라는 것들을 하는 게 제가 사실 이 책에 쓴주 의도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책을 썼지만 이뭐 책이라고 하는 게 한번 나오면은 3개월, 6개월 안에 뭐다 승부를 보낸 애널리스트 보고서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긴 관점에서 이 보고 그런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사회적 현상이나 장기적 흐름에 대한 변화 같은 것도 다루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책을 썼습니다. 네책 내용 플러스 또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투자 아이디와 어 접목해서 볼만한 이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예. 어, 작가님께서 타 방송에서 예.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예. 한두세배 정도 예. 더갈수 있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촬영 시작 당일에 이제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의 새벽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침에 오전에 그렇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잖아요 예. 상당히 좀잘 나온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아무튼간에 이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실 두세배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더갈수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을 볼때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어떤 주변적 사회적 큰 환경적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 그리고 이 기업이 그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경쟁력이 앞서 있나.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그 AI와 사실 저는 이제 제 책을 보시면 AI가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더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AI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중에서 굉장히 고급 소프트웨어로서 저희가 한 부분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세상이 저는 전부 다다 다 디지털로 확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실 세계에서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뭐 온라인 쇼핑 같은 데서는 인터넷이나 AI가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보는 거는 모든 공장 내에서도 협동 로봇이라든가 공장 내 전체 센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디지털로 실시간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그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군의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선박이나 드론이 거의 군사 무기 시스템의 대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물류 시스템에서 물류 장비나 하는 데서도 자율주행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일들이 5년에서 10년 안에 저는 거의 일반화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신규 차량의 5년에서 10년 안에 절반 이상은 자율주행 차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들이 데이터를 보내서 그걸 하고 모든 공장들 중에서 지금 한 1%도 안 되는 공장들이 제가 보는 그런 디지털 데... 때문에 이 공장 구축인데 그것도 안돼 있고, 군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미군조차도, 육해공군이, 어, 삼군이 데이터망을 하나로 공유하고 AI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저는 미국군이나 한국군, 일본군조차도 군에서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그런 진행들이 5년, 10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사용량이라는 게 지금 데이터 AI로 학습하는 거는 문자 중심인데 이미지나 이것들을 사용하는 빈도나 그것도 실시간 업데이트하는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전체 데이터라든가 AI라는 길에 저는 10분의 1도 아직 안 왔다고 봐요. 그리고 그 초입부에 지금 AI가 있고 오히려 체지피티라는 AI가 돼서 이런 것들을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데 가격을 되게 낮춘 겁니다. 정부가 됐건 기업이 됐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활성화되는 과정이 지금 올해 내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저희가 쓰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데이터량의 어뭐 10분의 1 전환 뭐 100분의 1도 아직 안 왔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큰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는 게첫 번째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계속 잘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어, 엔비디아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이 책에서도 되게 강조한 것들이 뭐냐면 지금은 모든 방식들이 소프트웨어화 되고 있고 플랫폼화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삼성전자나 혹은 애플이 우리나라 들어온다 해서 한국 시장을 장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태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쉽지 않죠 네. 거의 불가능한 음.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메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뭐 애플이 아무리 원해도 그 시장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제조라고 하는 영역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생태계 구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옛날 인터넷을 초기 보실 때는 한국에 보면은, 야후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아, 맞아요, 맞아요. 뭐, 엠파스라는 것도 아, 있었고, 기억하네요. 예, 오케이. 옛날 분들 아시겠죠? 저희는 <laughs> 지금은 다 구글 쓰고, 네이버 쓰지만, 아, 그 전에 많은 네. 포탈들이 있었는데, 아. 그 당시에 메, 이메일은 전부 다음을 썼었고, 맞아요. 그리고 라이코스라든가 엠파스나 이런 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시점에서의 엔비디아의 생태계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네이버가 그때 이제 전지현 씨가 기타단 이런 음. 광고를 하면서 맞아요. 네. 어, 국내 포탈 시장을 장악해 가는 단계에 한 1, 2년 차 정도 느낌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무너졌다라는 거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시장은 지금 6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지금 계속 전망치가 바뀔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의 초입부에 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생태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산업이 갈 길이 열배고 거기서 압도적 생태계를 지고 있다면은 이 기업이 갈 길이 아직은 좀더 멀다고 보는 거죠. 물론 중간에 옛날에 이제 야후라든가 라이코스 같은 기업들이 어느 순간 무너졌잖아요. 다음도 네이버에 무너졌 그래서 생태계가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면은 바로 오늘이라도 파셔야 돼요. 아. 예. 근데 네.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모습이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생태계 무너지는 모습은 엔비디아가 그런 기술자 컨퍼런스라는 GTC라는 걸 1년에 두번 열거든요. 그리고 그두 번의 GTC를 열 때에, 그건 전문 기술가 영역이지만 그 앞단에 젠스낭 CEO께서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엔비디아의 그 GTC 영상을 1년에 두번 나오는 걸 원문으로 계속 다 봤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엔비디아를 투자했고, 저는 엔비디아를 그 뒤로 한 번도 제 포트 상위 탑5 안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제 암호화폐로 주가가 빠졌을 때도 일부 네. 물량은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게 그런 생태계나 움직임에서 나오는 모습들에서 이 생태계가 계속 강화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요번에 이제 GTC 최근에 구매했던 것도 보면서, 아, 전혀 오히려 더 강화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 변화와 여기에서 지도주 위치는 꺾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팔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게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엔비디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엔비디아 반도체를 쫓아갈 만한 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AI나 디지털 텐스퍼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암이라든가 그런 AMD 주식을 한 주식도 안 가지고 있어요. 음. 예, 거기에 투자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네이버 다음 할때 엠파스도 상장 수식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엠파스를 투자하거나 뭐 하다못해 다음을 투자하는 것도 맞지 않았거든요. 인터넷 시장에서는 생태계 장자가 모든 걸다 먹는 것처럼 지금 AI 반도체의 생태계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 보니까 약간 쿠다라든지 예. 그런 생태계 소프트웨어 플랫폼 예. 이런 쪽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해계 보니까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로 지금 요번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실적들이 나왔잖아요 이번 분기 실적에요 근데 ai에 대해서 기대치들이 컸는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르거나 호평이 나온 경우 딱두 개예요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하고 tsmc거든요 근데 tsmc도 생태계 구축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공급망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IP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의 생태계가 구축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단순히 엔비디아로부터 이게 받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TSMC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급망이나 사용자들에 대한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라는 걸 한번 구축하면은 거기 생태계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평등하게 대화를 하고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TSMC가 파운드리에서 가지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나 인텔이 TSMC를 잡겠다고 하면 지난 2, 1, 2년, 2, 3년간 TSMC 점유율은 월간 단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의 햄리스라고 하는 영역과 그걸 실제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제 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지만 생태계라는 측정, 카카오톡 같은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거기에 우위인 친구들은 그 생태계가 무너지는 조짐이 보일 때까지는 계속 시장의 파이 거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태로 쭉 가다 보면 엔비디아가 사실 반도체일 등을 넘어서 거의 시총 1위도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저는 이제 1위라고 하는 거는 혼자 잘하는건 아니잖아요. 다른 애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위에 두 개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 애플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애플은 제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예전에 이제 오픈 AI 고도 제휴를 했지만 여기가 클라우드라는 거를 하면서 클라우드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고객들하고의 생태계 구축이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IT 세계에서 가장 큰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원래는 아마존이 압도적 1위였어요. 그래서 원래 생태계라는 건 한번 구축이 되고 나면은 1위가 다 먹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후발주자가 이걸 쫓아오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10년간 굉장히 쳐져 있는 2, 3위권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점유율을 거의 두배 이상 끌어올린 사람이 사티아나 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점유율이 아마존하고 되게 근접한 수준까지 왔고 그 기간 동안 아마존은 사실 점유율이 정체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1위 사업자가 그대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AI 오픈 AI하고도 제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지금 와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구글이 애플의 핸드폰 시장에 도전을 했었던 건는 안드로이드 같은 것들을 굉장히 투자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딥마인드 같은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AI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갈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어 사티아 나델리는 젠슨 왕 이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음.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힘이나 파워라거나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은 엔비디아 이상으로 크고 그게 또 훨씬 더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사실은 엔비디아는 어디가 1, 2가 될지는 조금 고민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걸 빼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앞으로 3년 뒤에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거의 높은 확률로 음.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하면은 또 네. 하나 이제 생각나는 기업이 테슬라를 들수 있는데 네. 앞서서 뭐 자율주행도 말씀하셨고 사실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쪽에서도 테슬라가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테슬라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국에서 가장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직이기도 <laughs> 하고 <laughs> 그렇죠. 네. 어, 저도 제가 아까 저는 종목을 많이 한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탑5 안에 빠지지 않는 세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아. 엔비디아,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때는 제 포트의 1위였던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 이제 18년, 19년에 왕창 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두배 이상 올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포트에한 14%, 15%까지 간 적이 있었고, 빠지는 과정에서 비중을 줄여서 한 20, 30% 줄이긴 했지만, 저는 완전히 줄인 적은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이 오프라인 세계에서 AI나 IT를 구현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핸드폰 같은 게 사실은 업데이트가 계속되잖아요. 그렇지만 핸드폰도 화면 자체는 안에서 소프트웨어만 하지 뭐 화면의 질이 개선되다든가 거기 있는 반도체 성능이 개선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자동차는 자동차의 연비가 지금 계속 개선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연비 개선을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물 세계에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실질 성능을 개선한다라는 거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 회사가 사실은 테슬라예요. 그리고 스페이스 X고요.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은 AI라든가 거기 기반 성능이 더 압도적으로 좋아야만 실물 세계에서 이게 더 훨씬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2023년에 채 g PT가 나오고 AI가 발전이 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기회가 된 거라고 봐요. 그 이전에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좀 약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작년, 재작년까지 얘기했던 건 전기차 성능을 개선하는 정도에만 했지만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조심스럽거나 아주 약하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8월 8일이 되면 로봇 택시를 공개하겠다고 지금 이걸 가지고서 논쟁의 여지도 많고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이 매우 안 좋고 2분기 실적도 제가 보기엔 안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주가가 사실 바닥에서 조금 올랐잖아요. 그거는 이 이제 그런 것들의 기반이 올라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의 실물 세계를 바꾸는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동차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테슬라 로봇 얘기를 하면서 로봇이 실제로 공장 내에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실물 세계에서의 이거를 전환하는 영역에서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단순히 전기차 파는 회사가 아니다 예. 그렇게 간주를 하면 확실히 밸류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전기차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이 회사는 지금 파셔야 돼요 음. 굉장히 비싼 회사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보다는 그런 IT 기술을 디지털 테스폼를 접목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고민할 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겉껍데기인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소프트웨어를 테슬라는 자기가 다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게 데이터들을 음. 받아오면은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맡기거든요. 테슬라는 자체 클라우드에다 그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그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AI 반도체나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테슬라가 설계를 해서 TSMC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이 처음에 핸드폰을 만들 때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칩도 자기가 다 만들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하고 생산은 팍스콘한테 했죠. 근데 지금 얘네들은 생산까지도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초기 단계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의 겉껍데기부터 전체 밸류체 그리고 거기 들어간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전부 구현하고 있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로봇을 가고 있고 그리고 우주 통신을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고 우주선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AI 시대의 핵심적인 반도체 칩은 엔비디아. 그리고 이것들을 소프트웨어로 기업들한테 확산시키거나 공유하는 플랫폼을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이것들을 자체 내재적으로 애플처럼 자체 생태계를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앞선 기업은 테슬라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기업 중에 이 1, 2, 3가 가장 대표적이고 앞선 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